인류 역사상 최초로 결혼을 기념하는 초상화로 알려진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은 1434년에 제작된 얀반 에이크의 대표작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5세기 플랑드르 지역에서 활동한 이탈리아 상인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 체나미의 초상화로 간주됩니다.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의 인기 소장품인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는 서양 미술사에서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이고 정밀한 세부 표현을 나타내면서도 신비로운 명화 중 하나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얀반 에이크는 플랑드르 화파의 대표적인 선구자로 네덜란드, 벨기에의 화가입니다. 유화라는 기법을 최초로 만들어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거장으로 유체물감을 사용한 작품들로 오늘날까지도 선명한 색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은 명확하게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으나 얀반 에이크 자신의 초상화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초상화는 인물을 미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플랑드르 화파는 실제적인 모습을 추구했습니다. 일명 수수께끼 그림이라 불리는 이 작품은 그림 속에 어떤 의미를 지닌 상징물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만든 모직옷과 부유층을 나타내는 망토와 가운은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결혼식의 장면으로 해석하는 이유로 가장 눈에 띄는 점으로는 당시 결혼식의 의식 중 하나인 남녀가 서로 손을 잡는 행위 때문입니다. 미술사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결혼식이 아닌 약혼식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그림에서는 남자가 결혼할 의사를 부를 때 여자는 승낙의 의미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초상화가 결혼식 혹은 약혼식을 증명하는 용도로 주문 제작되었다는 근거는 벽 한가운데 원형 블록 거울에서도 나타납니다. 거울에는 부부의 뒷모습과 방문 앞에 서 있는 두 남자의 모습이 비치는데 이 중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가 얀반 에이크로 추정되며 블록 거울 위 벽에는 라틴어로 얀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 1434년이라는 서명이 있습니다. 가로 1m, 세로 1.5m의 참사위원 반데르 파일리와 성모는 1434년부터 1436년까지 제작한 작품입니다. 화면 가운데에는 붉은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앉아있으며 양 옆으로는 성 도미티안과 성 겨우르기가 반데르 파일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죽음을 앞둔 브리웨이 성 도나티안 성당 참사위원인 반데르 파일리의 주문으로 제작된 그림으로 그는 자신이 죽고 난 후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하며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마리아가 앉아있는 보좌의 양쪽에는 사자를 죽이는 삼손의 모습과 아벨을 죽이는 카인의 모습 조각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림 아래쪽의 양탄자는 계단에 살짝 걸쳐있는 느낌이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화면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 같은 연속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얀반 에이크는 작품에서 뛰어난 묘사 실력을 보여주는데 예복과 갑옷의 세심한 무늬, 나무 기둥의 질감까지 놀라운 수준의 기교를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리얼리즘을 기본으로 종교적 신앙을 표현한 유럽 북부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 얀반 에이크의 작품 감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